이거. 야, 나갔네, 나갔어. 야, 꼬마, 너 형 이거 다리 부러진 거 봤어, 안 봤어? 어? 야, 119야, 119빨리, 야! 아, 저, 그럼, 장영사 어떡해? 정말? 사장님, 지난번 야외 갔을 때 장영사님이 끓인 똥맛 된장찌개 잊으셨어요? 기억나. 그 음식물 쓰레기. 그럼 너? 그럼 이행 전문입니다. 저는 종가집 차선으로서 주방에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음 생에 하겠 야, 야! 아, 뭐야, 그럼 다 튀겨봐! 다 튀겨, 다 튀겨! 요즘 말이 많아, 씨! 다 튀겨!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응? 뭐야 이게? 야, 일부러 이랬냐 이거? 응? 이씨.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너한테 실망 많이 했다. 뭐라시 그리노? 피비린내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고독한 파이터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용이 너만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너도 알잖아? 어? 파이터의 외로움! 아, 알지? 어, 거기 뭐, 내가 잘 알지? 영혼의 친구를 만나면 한눈에 알아본다고들 하지. 나에게도 드디어 그런 사람이 생겼어. 그 이름도 찬란한 주호. 오, 널 처음 봤을 때 그 짜릿함 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만나. 태훈아, 나 너 존경한다. 너의 그 용기, 브레이브, 너의 그 뭐랄까 카리스마. 이게 뭔 냄새니, 이게? 이게 내 냄새가 아닌데, 이게? 나, 거칠! 숙한 향기! 신기하구만. 호박이야, 이마. 그런 게 어딨어요? 먼저 짚는 사람이 임자지. 에헤이, 저기 거라니까요? 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나요? 어? 어? 왜들 그래요? 무슨 일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자기 될 거라 오기잖아요. 어, 우리 살려고 집었다가 잠깐 내려놓은 거라니까요. 에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포기해. 네? 포기하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요? 아니, 뭐 그거야.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안 도와주는 걸 어쩌라고요? 거기 페인트칠부터 도배,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다 한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딴 거 다 포기해도 이 분위기를 포기 못한다고요! 알았어요! 전화! 예! 나도요! 나도요!
응극이 뭐라고? 토끼와 거북이. 이걸로 토끼 수염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응. 우리 시옵터. 해리 되고 놀이 좋아요. 슈슈버스 말도 못고. 어, 다정아. 네요. 토끼 수염도 몰라? 토끼 수염? 알지? 알기는. 나 오늘 늦게 끝나거든? 애들 좀 데려와줘. 알았어. 아이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지? 응. 저녁에 뭐 먹었어? 어, 볶음밥. 볶음밥 먹을까? 떡볶이? 그게 이것도 맞추려고 작정을 했구만. 다 뜯겼어. 학급비 몽땅 안낸 새끼 5명 빼고 63,000원. 어떡하노? 내일까지 사야 되는데 내 진짜 한 푼도 없다. 나도 없어. 너 오늘 학급비 얼마 받았다 그랬지? 줄래? 야 김정환, 머리 안 나와? 네? 야 일어나. 왜 일어나 얼른. 야 김정환! 이 새끼 죽을래? 빨리 갑니다 형. 야 저기 가.